안녕하세요. 저는 정대성 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진 드림입니다. 오늘 롯데시네마 랩 주제는 바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롯데시네마 JMP 메뉴 럭빙고입니다. 수진 드림이님은 롯데시네마에 왔을 때 어떤 음식을 주로 먹어요? 주로 팝콘에 콜라를 많이 먹는데 매점에 파는 그냥 스낵 같은 거 다 먹어요. 롯데시네마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먹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보여드리는 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럭빙고 게임을 이용해서 진짜 롯데시네마 JMP 메뉴인지 아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자신 있으신가요? 전 자신 있어요. 매점 경력이 얼마나 안 돼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시죠! 자, 그럼 이 앞쪽에 있는 빙고판에 1부터 9까지 숫자 무작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지 마시고요. 컨닝 금지. 안 봐요. 보시는 거 아니죠? 아, 안 보죠. 아, 제 거 쓰기 바빠요. 다 적으셨나요? 네, 전 다 적었습니다. 얼른 먹빙고 시작해볼까요? 시작하시죠. 먹빙고 시작. 갑시다. 아, 자 그러면 뭐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하죠? 네, 네. 잠시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저 먼저죠? 먼저 정하세요. 첫 번째니까 1번 가겠습니다. 아, 1번으로 하시나요? 네, 1번 메뉴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시죠. 짠! 어? 콜팝치킨. 이거 BHC 콜팝치킨 아니에요? 그건지 아닌지는 일단 먹어보고 확인하죠. 좋아하는 메뉴인가요? 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이 맛이에요. BHC 확실해 진짜. 콜라보한 거 맞죠? 응. 이거 진짜 그리고 한입 크기로 돼가지고 영화 보면서 먹기 딱인 거 같은데. 맞아 맞아. 그렇죠? 저는 그래서 롯데시네마 메뉴가 맞는 거 같습니다. 저도 맞는 거 같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역시 1번이 맞죠? 제 말이 맞잖아요.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 저 1번 저도 맞췄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네. 그럼 이제 제 차례니까 저는 9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9번이 왔으니까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 소떡소떡인데요? 휴게소 가면 소떡소떡 줄 서서 먹잖아요. 맞아요. 네, 먹어볼까요? 어, 자. 두 개 한꺼번에 같이 먹어야 돼요. 아, 오케이. 한 입에. 맛있는데요? 근데 이건 롯데시네마 매점 메뉴가 아닙니다. 그 특유의 소스 맛이 안 나요. 이건 다른 소떡소떡이에요. 맛 비슷한 것 같은데, 롯데시네마 거랑?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정답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넙! 뭐야? 진짜 맞추셨네요? 제가 그 입맛이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그럼 다음 문제로 빨리 가볼까요? 몇 번으로 하시겠어요? 4번. 짠! 미니 삼합피자 아니에요 이거? 드셔보시죠.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이거는 롯데시네마 삼합피자 맞아요. 저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완전 JMT 메뉴입니다. 그럼 한번 정답 확인해볼까요? 역시, 아, 정답이죠. 그쵸? 피자 맞지, 롯데시네마 매점? 아, 그리고 저희는 지금 손으로 그냥 먹었는데 롯데시네마에서 이 미니 사각피자를 구매하시면 자그마한 상자에 나오거든요. 손에 기름 묻을 일도 없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까요? 7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빙고판 보고 하시는 거 맞아요? 아, 당연하죠. 저는 이미 머릿속에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냥 바로 열어볼까요? 짜잔. 이거 프리얼 스무디 아니에요? 네, 롯데시네마에서 파는 프리얼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딸기 바나나 스무디. 딸기 바나나? 진짜 맛있어요. 이거 프리얼 같은데? 맞죠? 아니 그냥 뭐 카페에서 파는 스무디 같은데. 안 먹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생각으로는 롯데시네마 프리얼 스무디 맞아요. 아, 정답 네. 주시죠. 역시 맞잖아요 제 말이. 아, 역시 나라니까. 야, 그럼 프리얼이 맛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망고, 초코, 민트 초코, 바닐라, 딸기 바나나까지 스무디 먹으러 시네마 오는 사람들도 아, 많아요. 그럼 그 중에 한 분이 수진님 아닌가요? 바로 나였나? 나였나?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 그럼 다음 네. 문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선택할 번호는 8번입니다. 빨리 열어보죠. 짜잔! 아, 또 나왔네. 한번 먹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어야 돼요? 소시지랑 떡이랑 한꺼번에. 아, 완전 맛있어. 아 맵다. 이게 매워요? 맵찔이세요? 롯데시네마 메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롯데시네마표 소떡소떡입니다. 그럼 정답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세요. 딱 맞죠? 그냥 이거는 둘 다 맞춘 걸로 할까요? 맞춘 걸로 하고 다음 걸로 빨리 넘어갑시다. 3번 선택하겠습니다. 열어볼까요? 3번 준비합니다.
시집을 아니야 이거? 매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메뉴죠. BHC 콜라보한 제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확인해보죠. 와 진짜 맛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고소하고 바삭한 게 이게 BHC랑 콜라보한 제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롯데시네마에서 예전에 치즈를 판매한 적 있으신 거 아시죠? 응. 그거랑 맛이 같아요. 아, 그럼 아닌 거죠?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 예? 아니 제가 말한 게 맞았죠? 이거 BHC랑 콜라보한 거 맞다니까요. 단종된 제품이랑 완전 맛이 비슷했는데. 저는 좀 약간 미식가 수준이라서. 어떠시네요? 저 좀 더 먹어도 돼요? 형님 먹을 게 아직 많아요. 진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할게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빙고 잘 자고 있으세요? 아, 잘 안 돼요. 바로 열어볼까요? 짠! 아, 요구르트 에이드구나. 와, 이게 맛있다. 처음엔 요구르트 맛이 나다가 끝맛은 뭔가 상큼한 맛이 나는 거 약간 소다 같지 않아요, 소다? 그죠, 그죠? 아, 저는 이거 롯데시네마 JMT 메뉴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매점 메뉴가 아니다 하겠습니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똑같으면 게임이 재미가 없잖아요. 정답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 역시. 예? 아니, 왜? 어? 저 쓰리빙고 완성했습니다. 네? 완성했어요. 맞죠? 아, 아유, 하나 부족하네. 그러니까 왜 오기를 부르셨어요? 저랑 다르게 한다고. 자, 여러분. 게임은 제가 이겼고요. 이 요구르트 에이드는 11월 30일까지만 롯데시네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한 번씩 방문하셔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11월 30일까지라니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 빙고도 너무 아쉽네요. 자, 오늘 이렇게 롯데시네마 JMT 메뉴를 먹빙고 게임을 하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수진 드리미님은 어떠셨어요? 쓰리빙고를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아, 그래도 매점 메뉴 맛있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JMT 그 이름답게 짱이었습니다. 요구르트 에이드 한번 다시 먹으려고요. 에이드 인정합니다. 11월 30일까지니까. 그리고 아쉽게도 모든 상영관에서는 JMT 메뉴를 만나보실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JMT 메뉴가 제일 맛있을 것 같나요? 댓글을 통해 롯데시네마 JMT 메뉴 기대평을 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영화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혜택 받을 당신. 롯데시네마로 고고. 고고!